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날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거. 할때 앉아. 라인 맞춰주시고, 예. 여기 됐고, 예.
시선은 우리 계획대로 나간다. 계획에서 7mm 빠지고. 1600이 안 나와. 이건 우리가 2.5mm가 안 맞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의원 이현진입니다. 타원형 원타 가공하는 걸 보셨죠? 물론 CNC로도 할 수 있지만 CNC가 없이 이렇게 타원형 지그를 만들어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길이는 1m60, 폭은 840입니다. 아마 이런 지그를 소형 지그를 만들어가 쓰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만들면서 약간의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길어지는 X축이 있고 좁아지는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2m짜리 뭐 1m80짜리 이런 정말 대형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렇게 지그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폭은 730으로 해주세요. 길이는 1800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치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조정이 되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Y축이 좁은 거를 Y축이라고 합니다. 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Y축으로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쪽이죠. 모터가 이제 뭐 트레블을 다느냐 이건 아주 구식 루터인데요. 제가 한 30몇 년 전에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회전부를 이런 방식으로 만드셔야 이렇게 좁은 쪽과 이렇게 넓은 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냥 여기다가 핀만 꼽아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제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마 유튜브에 타원형 지그를 만드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구태여 뭐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 뒤쪽에 있는 이 축이 먼 거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회전을 하다 보면 가운데 있는 축이 가운데로 가겠죠. 예, 이 축이 좁은 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파이값을 예, 조절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만 아셔도 아마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테이블 만드는 과정은 이제 오늘은 상판을 올리는 거고요. 오늘 만드는 재료 역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콘솔로 보여드렸던 백향목입니다. 예, 사람 건강에 굉장히 좋은 목재라고 하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백향목으로 아마 여러 가지 예, 가구들을 만드는 것을 계속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